안녕하세요, 친구들. 잘 지내고 계시나요? Today, we are going to learn some useful Korean verbs with sentence. Hope you like it. So, let's go. 먹다, to eat. 아침에 빵을 먹어요. 어제 친구하고 떡볶이를 먹었어요. 다음 주에 식당에서 고기를 먹을 거예요. 지금 먹는 음식이 매워요? 읽다, to read. 학생이 한국어를 읽어요. 지난주에 책을 읽었어요. 저는 오늘 기사를 읽을 거예요. 요즘 읽는 책이 재미있어요. 마시다, to drink. 저는 아침에 항상 물을 마셔요. 점심에 밥을 먹고 커피를 마셨어요. 카페에 가서 아메리카노를 마실 거예요. 지금 마시는 음료수가 맛있어요. 만나다, to meet. 저는 친구를 자주 만나요. 지난달에 부모님을 만났어요. 다음 주에 고향 친구를 만날 거예요. 요즘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싸다, to buy. 저는 아침에 커피를 사요. 지난 주말에 새 핸드폰을 샀어요. 학교 끝나고 서점에서 책을 살 거예요. 요즘 자주 사는 것을 아이스 아메리카노예요. 보다, to see or watch. 저는 학교가 끝나면 드라마를 봐요. 어제 친구하고 영화관에서 영화를 봤어요. 저는 서울에 가서 경복궁을 볼 거예요. 요즘 보는 드라마가 정말 재미있어요. 가다, 두고. 오늘 학교에 가요? 어제 친구 집에 갔어요? 다음 주에 한국에 갈 거예요. 서울에 가는 버스가 있어요? 오다, to come. 오늘 친구가 한국에 와요. 저는 1년 전에 한국에 왔어요. 다음 달에 친구가 한국에 올 거예요. 지금 학교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자다, to sleep. 저는 보통 밤 11시에 자요. 어제 숙제가 많아서 늦게 잤어요. 오늘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잘 거예요. 교실에서 자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쉬다, to rest. 저는 주말에 집에서 쉬어요. 지난주에 몸이 아파서 쉬었어요. 오늘 피곤해서 집에서 쉴 거예요. 저기에서 쉬는 사람이 민수 씨예요? 수다, to give. 친구에게 펜을 줘요. 저는 고양이에게 밥을 줬어요. 내일 친구에게 선물을 줄 거예요.
선생님이 주는 것이 숙제예요. 놀다, to hang out or play. 저는 보통 숙제를 다 하고 놀아요. 어제 친구하고 서울에서 놀았어요. 오늘 시험이 끝나고 친구하고 놀 거예요. 지금 밖에서 노는 아이들이 많아요. 듣다, to listen. 저는 한국 음악을 들어요. 어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팟캐스트를 들을 거예요. 지금 듣는 음악이 한국 음악이에요? 쓰다, to write. 공책에 이름이 써요. 어제 부모님께 편지를 썼어요. 저는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쓸 거예요. 앉다, to sit. 친구가 의자에 앉아요. 저는 어제 교실 앞자리에 앉았어요. 내일 친한 친구 옆에 앉을 거예요. 여기에 앉은 사람이 있을까요? 배우다, to learn. 저는 요즘 한국어를 배워요. 저는 어렸을 때 수영을 배웠어요. 저는 나중에 영어를 배울 거예요. 요즘 배우는 언어는 한국어예요. 물어보다, to ask. 선생님께 물어봐요. 친구한테 전화번호를 물어봤어요. 내일 선생님에게 이 문법에 대해 물어볼 거예요. 이 문법을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알다, to know. 저는 그 사람을 알아요. 저는 한국에 대해 잘 알았어요. 공부하면 이것도 잘할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모르다, do not know. 저는 다른 나라에 대해 잘 몰라요. 저는 한국을 몰랐어요. 선생님께서 그 학생을 모를 거예요. 제가 모르는 문법이에요. 가다, to ride or take. 저는 학교에 갈때 버스를 타요. 어제 한강에서 자전거를 탔어요. 부산에 갈때 기차를 탈 거예요. 지금 차를 타는 사람이 선생님이에요. Sit down, to us. 저는 아침을 먹고 씻어요. 어제 피곤해서 늦게 씻었어요. 숙제를 끝나고 씻을 거예요. 지금 화장실에서 씻는 사람이 제 룸메이트예요. 말하다, to talk. 친구한테 한국어로 말해요. 어제 친구랑 한국에 대해 말했어요. 이것에 대해 선생님에게 말할 거예요. 지금 말하는 사람이 제 친구예요. 만들다, to make. 저는 한국 음식을 만들어요. 어제 집에서 김밥을 만들었어요. 내일 김치찌개를 만들 거예요. 제가 만드는 음식이 제 고향 음식이에요. 살라, to live. 저는 서울에서 살아요.
저는 기숙사에서 살았어요. 내년에 다른 나라에서 살 거예요. 제가 사는 곳은 아파트예요. 걷다, 두악. 저는 보통 많이 걸어요. 어제 오래 걸었어요. 내일 1시간 정도 걸을 거예요. 제가 걷는 곳 옆에 강이 있어요. 운동하다, do workout or exercise. 저는 아침에 운동해요. 어제 헬스장에서 운동했어요. 친구하고 공원에서 운동을 할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이 멋있어요. 일하다, do work. 저는 집에서 일해요. 저는 어제 오래 일했어요. 내일 회사에 가서 일할 거예요. 일하는 친구들은 항상 바빠요. 전화하다, to call. 저는 부모님과 전화해요. 아까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오늘 고향 친구에게 전화할 거예요. 민수 씨가 전화하는 사람은 민수 씨의 여자친구예요. 요리하다, to cook. 저는 집에서 자주 요리해요. 어제 집에서 요리했어요. 내일 재료를 사서 요리할 거예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해요? 좋아하다, do like. 저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 겨울에 스키 타는 것을 좋아했어요. 아이가 이 음식을 더 좋아할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한국 음식이에요. Thanks for watching. Bye bye. Keep loving and supporting.